여기는 코첼라 밸리입니다. LA에서는 10번 이스트로 팜스프링 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팜스프링 북쪽에 있어요. 여기도 주변이 사막이지만 여기만은 팜트리가 많고 또 연못도 있고 요 팜추 여기는 이제 방문객 센터인데요. 문을 닫았고요. 이거는 바깥에서 들여다본 안에 실내이고요. 바깥에도 이렇게 예전에 여가 바다였었는지 소금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바닥을 마룻바닥 같은 걸로 나무로 깔아놔가지고 아주 애들도 걷기도 좋고 또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걸수 있는 곳이고요. 이 경치가 팜추리가 머리 사람 머리 닿을 만큼 이발을 해놔서 보기도 좋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경치도 좋고 여기서 이제 그 맥컬럼 연못까지는 왕복 2마일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주중에 가서 그런지 의외로 시니어들이 엄청 많았어요. 주변에는 역시 사막이고 이게 이제 그 연못의 입구이고요. 입구에 도달하니까 이렇게 팜추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물이 조금씩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연못이 아니라 웅덩이 같은데 여기는 연못이라 그러는데 또 나름대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나무에 뭐 반영이 보일 정도로 물이 있는데 경치는 좋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테이블도 해놔서 쉴 수도 있고 여기만 보면 이것이 사막의 한가운데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나무로 또 이렇게 물고기들도 보이고 우리 옛날에 송사리 같은 거 송사리도 보이고요. 참 경치 좋고 좋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팜스프링에 팜추리들이 많은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